다른 방송 보고 나 지금 뭐 이제 약간 영혼이 빠져나갔거든요. 아 존나 힘들다. 폭풍 같은 5시간이었어. 자, 일단은 지금 학원 파티를 갈 건데 참여 조건입니다. 노말 클 3회 이상, 이네임드 그림자 패턴 숙련자, 디스코드 듣기 가능자, 제발 이어폰으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이 스펙으로 지금 지원 좀 해주세요.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채팅창에 닉네임 치시면은 제가 보고 받겠습니다.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랜덤입니다. 끝끝 다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닉네임이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니까 다음에 또 가요 님들. 야, 여기 워로드님 세겠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력 구멸도 구멸인데 멸하는 다 구 꽂고 있는 게 맞긴 해. 에이 선생님, 야 이거 아무리 서포시 귀에도 나중에 보석 맞춰. 야, 본캐 7렙 8렙 너무하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파티에 들어오신 분들 스펙 있죠? 일약한 머리 분쇄시킵니다 진짜로. 님들 말대로 오늘 나 깰 때까지 할 거고 맥모닝 시간 되면 맥모닝도 먹을 거니까 새벽을 같이 달립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다들 나이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저씨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채팅창에 1 한번 쳐주실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 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씩 가지고 오세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네. 갑니다. 아차. 떨리시나요? 네. 아 근데 블레님 스펙 좋은데 그 공파에서 까였어요? 시도를 안 해봤어요. 아예. 하드 가긴 좀 부족한 스펙인 것 같아서. 일단 배틀템은 노말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만능약만 무조건 들어주세요. 만능약 성부 그리고 화수 갈게. 그리고 물약은 배템비 조금 부족해도 빨리빨리 1, 2관문은 쳐야 되니까 그냥 비전가 드세요. 진짜 노말이랑 레벨이 다릅니다. 진짜 졸라 아파요. 그리고 오로드님은 전방에서 너무 힘들면 그냥 백잡고 딜하셔도 됩니다. 전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초반에는 좀 잡히는 걸로 할게요. 아 네네네네네. 잡힐게요. 네 잡혔어요. 그냥 딜할게요. 아 오로드님 잘하시네. 오케이 넘겼고 계속 돌려야 돼요. 어디? 아래에요? 안돼 리리리 여기 이거는 안 깨져요. 하드는 안 깨져서 먼저 간 사람이 화면이 넓어지면서 무너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캐치해가지고 안 무너지는 쪽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 되는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시면 돼요. 웬만하면 제가 먼저 갈게요. 네 님들 노말 하다가 하드 오니까 진짜 아프죠? 네, 네. 반응이 좋네요. 아주 뜨거워요. 붙으세요 미역. 아 야 잠깐 바닥 조심. 맞았어요 맞았어요. 광폭 좀 보고 잡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오로드 님들 백 좀 잡아주세요. 딜할게요. 와. 야, 와, 씨. 아, 맞았어요, 이거. 나이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유 타이밍 생겼으니까 생일 축하 몰래 드립니다.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루아 배너가 뭔데? 절기탱이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자 오신 분들 12시로 좀 나와주실래요? 일단은 부식을 누가 드실래요? 본인이 절대 안 죽을 자신 있다 손. 예 제가 들게요 부식. 나머지 다 팝폭 드시고요. 여기는 배템 자유입니다. 본인 불안하면 시정 드셔도 돼요. 수건 돌리기에 로브 써보신 분 이쪽으로 나와주실래요?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 위장 로브 쓰는 타이밍은 해골 죽기 전에 쓴 상태에서 죽으시면 되거든요. 위장 로브를 쓰고 죽었다고 칩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위장 로브를 쓴 순간 저 새끼는 내가 여기 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위장 로브가 끝날 때까지.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그리고 1시 5시 7시 11시에서 랜덤한 시각에 주기적으로 카운터가 나옵니다. 분신 카운터고요. 만약에 못 쳤다 못 쳐도 돼요. 무조건 치라는 게 아니야. 장판을 먼저 깔아야 돼요. 카운터를 못 치면 몇 시 못 쳤다고 핑을 찍으세요. 예를 들어 7시 못 쳤으면 7시 핑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냥.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가시죠. 여기만 좀 빨리 깨면은 상관문 박으면 금방 쫄이 좀 다가오면은 위장 로브 쓰고 그냥 드시면 돼요. 지금 오는 거 보이죠? 던지세요. 구미다님은 로브 쓰고 주우시면 되고. 오케이. 해골 그 아무나 던져요? 뒤쪽 반대로 뛰면 되겠네. 오케이 수연 되나? 호롱불이네요? 들어오시고
아 끝까지 끝까지 카운터 치다가 스킬 한 번씩만 넣고 카운터 계속 카운터 찾으세요. 나와요. 나이스. 아 셋이 나이스. 이제 나머지 카운터 크게 신경쓰지 말고 부파만 할게요. 나이스. 와우. 자 일단은 석상 먼저 할게요. 구미님이 1시 봐주시고요. 석상 홀리님이 11시에요 그리고 워루드님이 여기 그리고 제가 여기에요. 지금 언급 안된 사람 6시랑 12시 봐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내부 가실 분 내가 해보고 싶다. 대답 안하면 제가 들어가고요. 님들 지옥 봅니다. 나다 싶으면 손 드세요. 저 해봐도 되나요? 네네 내부 계속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 워로드가 들어가는 게 베스트예요 지금. 그럼 워로드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가고 삼도목님이 여기를 봐주세요. 석상을. 그리고 배틀템 설명드릴게요. 암수, 시정, 물약 그리고 성부가 제일 낫겠다. 네, 성부 들어주세요. 그리고 빛전가 드세요. 딜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이야. 만약에 약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자 갈게요.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워로드님 맞아주세요. 찍는 거 리리리리 쫄 늦게 잡으면 이렇게 돼요. 홀린 아 얘 가운데로 갔거든. 조심 동선 한번 안전 셋이 안전 셋이 안 되면 시정 써요. 내려가 시정 다 시정 쓰네. 어이구 이 사람 미치겠네. 노말 가서 연습 더해. 피자야 피자 안 되면 시정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쭉가 쭉가 해볼게요. 이건 연습 좀 해야 돼. 잠깐만 리 이건 안 돼. 이 정도면 노말 가면 날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노말에서 저분들이 맞고 죽는 패턴에 죽겠습니까? 노말하는 사람들이 하드 훈수하는 거 보면은 딱 보여. 그냥 노말하고 하드는 데미지 차이가 한 3, 4배 난다고 보면 돼요. 존내 아파요 진짜로. 여기 앞에 있으면 죽어. 조심. 보스 대가리만 봐. 보스 대가리 바닥 보면서 동체 시력 운전한다고 생각해요. 보스 대가리 잘 봐요. 보스 대가리. 자 패턴 한번 나왔어. 보스 패턴 한 번만 더 씹으면 돼. 인파 아 이거 티켓 어제 튕겨가지고. 야 근데 이거 쓰면 일관문부터 초기 아니야? 그거 아니지? 이거 PC방에 계시는 분 마이크 켜도 되니까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마이크 좀 다 킬게요. 뭐 잡음 들려도 괜찮아요. 스피커로만 안 들으면 돼. 그리고 방송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이크 좀 평소처럼 하세요. 어차피 사이버 세상에서만 볼 사람들이야. 얼굴 실제로 안 봐. 막 낯가리고 뭐 그러지 마세요. 화이팅! 화이팅! 슈퍼 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진! 암수부터 까주세요. 암수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뒤 조심하시고 홀리님 암수 미리 까주세요. 그냥 바로 까버려요. 수고했고요. 옆으로 빠질게요. 게이지 쭉 풀리고요. 앞으로 붙으세요. 보스 쪽으로 계속 붙어있어요. 바닥 터질 거야 아마. 파도 한번 더 피할게요.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버텨. 딜할게요. 야야야 잠깐만 버텨봐요. 아 나 죽었다. 아쉽다 다 왔는데. 어 수연 나이스. 인파님 저기 장판 밟아버리세요. 가서 게이지 채워요 한번. 그럼 면역 뜰 거야. 수연 들어가 있어서. 아 니 우리 파티 아니구나. 야 미안 이 파티 여기 선부 좀. 야 미안해. 어 나이스 나이스. 야 한 명 더 풀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야 미안합니다. 아유 저 뺍시다. 부파할게요. 버블 주세요. 네 선생님 각성기 끝났어요? 뒤로 그대로 뒤로 쭉 거기 웜 있잖아 밟아. 웜 까세요. 웜 까세요. 부파 가운데 부파거든. 파도는 피해야지. 가운데 쑥 들어와서 부파하세요. 와 이게 안됐네. 아이고 아마였다. 이거 리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못 잡았어요. 아까 가운데 부파 안 된 게 졸라 예바다. 들어가죠. 손 잘 봐.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잡기 끝나고 갑시다. 자 님들 자 끝자락으로 끝자락. 너무 쉽다. 패턴 끝으로 오면 된다. 꾹물려 마우스 마우스 꾹물려 올라와. 오로드 나이스. 자 한 번만 더 버티면 돼요. 끝까지 올라와. 그냥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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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고생했어요. 자 보스 패턴 보고 웜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가고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
끌키. 몇 명 죽었지? 부파요. 이거 부파만 성공하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나이스. 딜이요. 네. 그대로 뒤로. 1버블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야, 아, 씨대. 이거 버티기만 해도 되거든요. 웨이 한방 꽂으면 끝나니까 한번 버텨봐요. 파도 가운데 가요. 가운데 지나가고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 오르님 뒤에 저거 웜 올라온 거 깨야 되거든요. 바드님 제가 에스더 드렸거든요. 보스 근처에서 웨이 갈기세요. 그냥 대충 써도 맞거든. 지금 가보세요. 송문채 써. 뒤보고 뒤보고 써요. 뒤보고. 오케이. 앞으로부터 앞으로. 아유 수고했어요. 아우. 야 이거 조심해. 오 다 너무 좋대 뻔했다. 와. 9월 18일 오후 7시 45분이거든요? 바드님이랑 워드님은 한번 보셔도 될 듯? 거의 매드무비 찍었네 둘이. 어 다들 고생하셨어요. 디코 해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어요. 예예. 동네 사람들 저 강투 먹었어요. 방금 마지막까지 남았던 오르드님이 지금 여기 공대에서 제일 나이 많지 않나? 솔직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차이예요. 어. 왜 마지막에 나이 얘기가 나오냐고요? 뿌듯하지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 파티할 때 나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편견이 있다고. 30대 40대는 존내 피지컬 개 박살나서 못한다는 그런 편견이 있다고. 그걸 좀 깨야지. 군인님도 감사합니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또 아니, 너무 큰 후원을 해줬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